8월 K옥션의 정상화 작품이 출품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단색조 추상화가 정상화. 정상화의 단색화는 행위의 비중을 둡니다. 작가는 일명 뜯어내기와 메우기 기법으로 물감이 마르면 네모꼴로 뜯어내고 그 빈 곳에 물감을 다시 채우고 뜯어내기를 반복합니다. 수행에 가까운 고된 노동으로 작품을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8월 경매 출품작인 무제는 1987년 작품으로 종이의 데콜라주 기법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작가는 1969년 일본 고베에서 활동을 하던 시기부터 캔버스보다 비교적 다루기 쉬웠던 종이로 재료와 기법에 대해 다양하게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출품작은 이러한 종이 작업의 연장선으로 작가가 일본 고베 체류를 마치고 파리에서 작업했던 시기의 작품입니다. 청색을 바탕으로 뜯어내고 다시 메우는 작업 방식에서 구조와 밀도 그리고 푸른 색채의 다채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상화 작가는 최근 영국 런던 주영 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예술원 개원 70주년 기념 영국 특별전에 참여하며 단색화 거장으로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고된 노동의 반복으로 비움을 실천하는 정상화.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타인의 지배 아래에 놓여있는 일상 세계로부터 떨어져 나온 유한하고 고독하며 불안으로 가득 찬 세계, 그곳이야말로 우리의 본래적인 세계이며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밝힐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상화의 작업 과정 또한 고독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며 이는 곧 그들이 이야기하는 치유의 과정일 것입니다. 빠른 속도와 자극에 지친 8월, K옥션에서 정상화 작품 속 비움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